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부산항 재개발 사업지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노른자위 땅입니다. 올해 초 6,089억 원의 감정평가액으로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예상과 달리 한 개 업체만 입찰하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가 다시 사업자 찾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추석 전에 공모를 낼 계획인데 통상적인 재공모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새 공모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북항 재개발 부지를 분양받은 일부 사업자가 분양 때와 다른 사업 계획서로 최종 인허가 받은 사실을 지적받은 게 컸습니다. 결국 분양 당시 사업 계획서대로만 건설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기 위해선 새 공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자가 최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을 바꾼다든지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지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했던 부산시는 불만입니다. 재공모라면 어떻게든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새로 하면서 올해 한 사업자 선정은 결국 물 건너갔습니다. 유찰이 되면 이제 수의 계약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신공모로 가면 만일에 유찰될 경우에 한 번 더 또 다시 또 재공모를 해야 된다. 일각에선 처음으로 돌아간 만큼 속도 전보다 부지와 어울릴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에 갖고 있는 시민에게 돌려준다라든지 부산의 백년지 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업적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재개된 랜드마크 부지를 놓고 유관 기관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